친구들! 오늘의 슈퍼북 여행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깨지면 읽기가 더 어렵거든. 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깨진 조각들을 맞추는 동안 여러분은 내 10기명 인식 스캔을 보면서 조각들을 맞춰봐. 준비 출발! 안녕, 난 조이야. 우리랑 같이 모세를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 됐어! 깨진 조각들을 제자리에 다 맞춘 것 같아. 이제 풀이나 테이블 찾아 붙이기만 하면 돼. 널, 종이, 카이. 내가 찾는 동안 여러분은 내 슈퍼망원, 적외선, 연기 차단, 레이저 비전 시력을 이용해 전에 못 보고 놓친 게 있는지 찾아봐. 다음 중 10기명이 아닌 것은? A.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B. 너 자신에게 성실하라. C. 내 부모를 공경하라. D.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답은 B. 너 자신에게 성실하라. 이건 10계명이 아니고 셰익스피어 소설의 한 구절이야. 10계명은 도덕에 관한 율법을 확실하게 정리해놨어. 10계명 가운데 처음 4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뒤에 6개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야.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다루다니 정말 완벽하지? 다음 질문은 좀 어려워. 오늘 이야기에 나오지 않았거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10계명 2개는 무엇일까? A.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B.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C.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D. 도둑질하지 말라. 명심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10계명 2개를 찾아야 돼. 정답은 A.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C.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 가장 위대한 10계명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10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 우린 그런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을 알고 있어. 바로 예수님이지. 크리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란다.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 오늘의 슈퍼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잘 붙였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야.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어떻게 지킬 거야? 다음 시간까지 기즈모였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야? 아무래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